가을이네가 천안에 도착했습니다. 천안에 나타난 가을이 할아버지, 엄마, 아빠와 안녕. 함께입니다. 우연히 들린 화수목이라는 식물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단지 하나 가져가고 싶다. 너무 예쁘다. 그쵸? 이렇게 많이 꽂아주면 좋죠. 라벤더. 라벤더다, 가을아. 라벤더 보세요. 가리까 아무것도 없지, 지금? 고구마 먹으면 되지. 정식 있네, 이렇게. 사실 단풍이 예쁜 곳을 찾던 중 배가 고파 음식점을 검색했는데 갈비탕이 나왔습니다. 좋다고 가보니 식물원이었고 식물원 안에는 갈비탕이 아닌 소다를 팔고 있었습니다. 메밀국수! 엄마가 주문을 하고 가을이도 엄마 옆에 얌전히 있어줍니다. 안녕? 소바를 기다리는 가을이. 조금씩 움직이고 싶은 가을이는 조금씩 꿈틀거립니다. 결국 할아버지에게 안긴 가을이는 점점 움직이고 싶어합니다. 소바가 늦게 나와 결국 아빠와 함께 밖으로 나와 예쁜 은행잎을 함께 구경해 봅니다. 안녕. 여기 어때요? 가을양? 여기 어때요? 응? 때마침 소바가 나왔습니다. 가을이도 고구마 도시락을 먹어봅니다. 요즘 밥을 잘 안 먹으려 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분재가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가을이는 시무룩합니다. 유모차를 타기 싫었는데 엄마 아빠가 태웠기 때문입니다. 삐졌어. 할아버지의 운전으로 핑크뮬리가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핑크뮬리를 본 가을이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가을이가 핑크뮬리 처음 보는 거 아니야? 우와, 안녕. 가을이보다 할아버지와 엄마가 더 즐거워합니다. 할아버지가 열심히 유모차를 운전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또 다른 식물원에 입장한 가을이네. 할아버지가 가을이를 잘 데리고 다녀주십니다. 한라봉을 가을이에게 보여주는 할아버지. 뒤늦게 엄마도 따라 들어옵니다. 잠깐만, 뭐야? 뭐가요? 가을이는 어디 갔나요? 몰라요. 여긴 약간 제주도 식물이네. 식물이 무서운 가을이. 왜 혼자 두고 가? 꽃밭길을 지나 식물원 일정을 마쳐봅니다. 우와. 맑은 가을날, 가을이 내가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들었습니다.